Assalamualaikum.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치 푸드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이걸 만들 생각은 안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다녔는데 외국에 계신 분한테 한국에서 어떻게 이사 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통 이사 갈 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영상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 벌써 한국에서 사실 그 이사 초대라고 해야 하나? 봄, 가을. 그치?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까 더운 여름이나 겨울에는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봄, 가을에 이사를 제일 많이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사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집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러 가는 집들이 다 한국은 다른 지방 도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먼저 이제 내놓고 이사 갈 거라고 내놓고, 그러면은 살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집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을 보는 게 아니라서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좀 그런 이제 저희가 구경하는 집을 함께 나눠서 같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집을 구한다,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 이런 거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은 한국에서 어떻게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냐, 우리랑 같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만 한국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예요. 빌라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랑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빌라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아파트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랑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파트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At the moment, we're going to see the other house, but actually, the place we're heading right now is the same house where we had visited yesterday. This kind of happens a lot since the real estate agent shared the same list within their service area. However, we will visit once more to double check the place with more details. 한국에서 우리 집 알아볼 때 그 요새는 되게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 어플, 이런 어플로 부동산 어플, 그래서 어플로 찾아보고 직접 공인중개사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바로 그 이런 집은 바로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게 이 어플은 이거 내버보는 산.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직방.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위치, 그리고 우리 조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 이런 데서 입력을 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한국에서 제일 많은 게 그 중에서 무등산이에요. 네, 그래서 저기 여기도 무등산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기도 있고. 한국에는 부동산이 거기 앞에 한 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다 가지고 있는 매물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기도 가고 바로 나와서 옆집도 가고 바로 나와서 또 옆집도 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등산 가실 때 구역을 정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빌라라는 게 저도 한국에 옛날에 처음 집 알아봤을 때 공인중개사가 빌라 알아보고 있냐고 아니라고 했지. 왜냐면은 보통 그 외국에서 빌라라고 하면은 고급스러운 집, 근데 한국에서 빌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같이 사는 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집 알아보실 때 빌라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집 빌라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빌라. 말레이시아 가서 살면은 자기가 그럼 우리 돈 없으면 빌라 가서 살면 되지 했는데 칼리도 말레이시아 빌라에서 못 살아. 아, 우리 지금 거의 부동산 거의 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중개사님이랑 얘기 좀 나누고 이 아파트에 대한 시세. 우리 이제
지금 집을 두 개 봐야 되는데 하나 우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또 전화했었던 집을 또 보러 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아파트에 사는 거를 선호하고 아파트가 시설이나 이런 게 또 훨씬 더 좋아요, 사실. 그렇죠. 아파트가 있으면은 주변에 시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되어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좀 고급화되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10억 정도 된대요. 그냥 일반 평수지. 한 일반 20평수, 20에서 20평. 30평 그치. 정도? 그때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10억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새 그 뭐지 주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대출, 집 대출을 해줄 때 40에서 50% 대출밖에 안 돼요. 그 집값에.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5억은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 이거 집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고 그리고 뭐 아파트 그 집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 동영상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을 여러 군데 보긴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둘러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은 한두 개씩만 보면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아, 또 좋은 집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주문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사실 그냥 집을 많이 봐야 그래서 구조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정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어? 이 집은 이런 거 있네? 그럼 그 집은 없었나 보다 싶고 그래서 그 요소가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야 돼요. 앞으로 한 1, 2주 동안은 맨날 집만 걸어다닐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우리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찍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댓글 밑에서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